지금 이 영상은요. 블박차가 뭐 같아요? 트럭. 트럭 위에 높아요. 트럭. 좀 높죠? 네. 전세 버스. 아. 우리가 보통 관광 버스라 그러죠? 엄청 크네. 근데 저 앞에 뭐가 서 있죠? 자전거 앞에. 킥보드. 아. 여기. 아 겹쳐서 있어. 여기 요거요. 저 뭐 기다리는 거예요? 신호요. 신호. 신호.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보행자 그래 횡단보도 건너려고 멈추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런데 보겠습니다. 전 왼쪽에서 오나 차가? 녹색 신호 바뀌. 신호 바뀌었어요. 바뀌었다. 간다. 갑니다. 가는데? 어? 어 왜 저래? 왜 저래? 네? 뭐해 뭐해 아~ 뭐해? 어, 왜 그렇게 가? 오! 오! 뭐야? 어? 뭐야? 버스가 멈췄어. 부딪혔어. 이상한 소리 났어. 어. 무슨 일이야 이게? 자, 요 거울로 보세요. 여기 나와요. 앞만 보고 왔나 보지. 아니 횡단보도. 자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어. 조심을 잃어. 여기서 버스는 진짜 전혀 문제가 없어. 어. 네? 오, 차라리 뭐야? 다시 한 번. 이거 갑자기 튀어나왔어 이건. 와 이거 갑자기 튀어나. 아 이거는 뭐 답이 없어요. 아. 자기가 자기가 머리, 머리. 자기가 넘어졌어. 아이고. CCTV인데요. 본다. 버스 보이죠? 네 나온다. 네. 전동 킥보드 어디 있어요? 없어요. 아직 안. 네 이거 거의 동시야. 아 이게 안 보였구나. 혼자 넘어졌어 혼자. 예. 넘어지면서 부딪힌 거예요. 네, 버스에 거예요. 부딪힌 게 아니라. 아. 여기 약간 층이 있잖아요. 여기 그죠? 거기에 딱 걸린 것 같아요. 약간 삐끄덕하면서 넘어졌을 수도 있고요. 또는 버스가 옆에 오니까 놀라서 중심 못 잡아서 넘어졌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조금만 더 앞에서 그랬으면 큰일 뻔했다. 역과됩니다. 큰일 날 뻔했다. 저 버스에게 잘못이 있을까요? 아니 없어요.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버스의 보험사에서는 전동 킥보드는 저기 약자잖아요. 버스에게도 한 2, 30%는 잘못이 있습니다. 예? 뭐요? 그리고 2, 30% 잘못 있으면은 주로 이제 학생들 이렇게 많이 태우신대요. 근데 사고 있으면 아유 당신은 또 사고일지도 몰라서 그래서 안 써준다는 거예요. 어떡해. 저희가 지금 보기에는 넘어지고 난 다음에 버스에 부딪힌 거라.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첫째 보일까요? 여기 있는데 지금 블랙박스 보여요? 여기 가려서 안 보일 것 같은데. 안 보일 것 같아요. 안 보일 것 같아요. 와. 궁금하다. 진짜. 간다. 아, 저긴 보인다. 오이. 오, 안 보여, 안 보여. 와. 어딨어? 와. 움직였어? 보인대. 아, 사이드 미러에서. 와, 이게 안 보였구나. 절대 안 보여요. 아. 절대 안 보여요. 아, 저럼 절대 안 보이겠다. 아, 멀구나. 횡단보도 있는 상황에서 직진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게 올 거라는 생각도 안 했었고, 넘어지는 것까지 예측할 수가 없으니. 안녕하세요. 지금 버스 주변에 이렇게 빨간색 트래픽콘 위치하는 곳이 실제 운전석에서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와 저만큼이나 안 보여? 아 진짜 하나도 안 보여. 오, 저 왼쪽 저거 안 보이는 게 신기하네. 전면, 그리고 측후면, 그리고 A필러에 의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됩니다. 와. 이 위치에 어떤 사람이나 아니면 차량이 위치하게 되면 운전석에서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진짜 가까이 가면 안 되겠다. 진짜, 큰 차 밑에는. 버스 같은 경우에는 실내 후사경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보조 거울들도 많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장치들은 사각지대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장치이긴 하지만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보행자나 일반 운전자 입장에서도 대형 차량 주변에 있으면 내가 이 차량의 사각지대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점을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진짜 조심해야 되는구나. 블랙박스에 보이면 아 어쩔 수 없네. 책임져야 돼.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블랙박스에 보이는 것과 운전자 눈은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와 전동킥보드는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인도가 있으면 글로 가야 되거든요. 에.
제가 울퉁불퉁하니까 도로로 가는 거야. 아, 그러니까. 떨림이 싫어서. 울퉁불퉁 이렇게 돼서. 많이 다쳤나요? 지금. 아, 많이 다쳤어요. 많이 다쳤어요? 아, 예. 목뼈, 어깨 이런 데 많이 다쳤대요. 아, 어떡해. 그래서 저렇게 옆으로 가는 건 매우 위험해요. 헬멧까지 썼지만 크게 다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